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실전 모의고사 1회 유통 마케팅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마케팅 문제 25문제이고요. 자, 대체로 마케팅 스포피가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케팅 스포피 잘 봐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유통 점포 관리 부분, 그다음에 2024년도부터는 디지털 마케팅이 새롭게 들어갔다는 부분도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 가도록 하죠. 자, 문제 1번 보면 소매 업체들의 서비스 마케팅 관리를 위한 서비스 마케팅 믹스 7P죠, 7P. 마케팅 믹스 4P에다가 3P가 더 붙은 것이다. 얘네들 다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마케팅 믹스 4P는 프로덕트부터 다 아실 거예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그다음에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플러스 3P가 더 붙는데, 얘네들은 다 서비스랑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people.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physical evidence라고 한다. physical evidence라고 해서 물리적인 증거라고 하죠. 그래서 7P에 해당하지 않는 거, place, 4P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people. Physical Evidence Process. 정답은 2번 되겠죠. 2번. 알아두시면 되겠고, 정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마케팅 믹스 4P가 푸시에 대응되는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된다. 문제 2번. 아래 글상자 사례와 관련된 기업의 마케팅 관리 철학. 옳은 것은 일단 마케팅 관리 철학은 5단계로 되어 있다는 거. 생산 개념, 제품 개념, 판매 개념, 마케팅 개념, 사회 지향적인 마케팅. 그중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얘네들을 공급자 측면이라고 하고 뒤에 두 단계를 갖다가 그렇죠. 소비자 측면 내지는 고객 측면의 마케팅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내용을 보면 상당히 큰 박스가 나와 있죠. 글상자 커요. 코카콜라가 나와 있고, 비만과의 뭐 전쟁, 적극 동참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락이 바뀌면서 이에 따라 코카콜라는 모든 자사 제품의 칼로리 정보를 표시하고 12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광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저칼로리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보시면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 이거. 사회지향적인 마케팅이라는 것이죠. 얘네가 그동안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 안 좋은 제품들을 많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지속 가능한 경영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좋은 제품, 그래도 괜찮은 제품을 팔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거. 개발 운영하겠다. 사회 지향적인 마케팅이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5번. 자, 문제 3번은 뭐 너무 쉬운 문제죠? 거시 환경, 미시 환경으로 나눠 볼때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뭐냐? 경제적인 환경, 정치 법률적인, 그 다음에 기술적인, 사회 문화, 이게 뭐야? 스텝이죠, 스텝, 스텝. 페스토라고 하기도 하고, 스텝이라고 한다. 경쟁 환경은 경쟁자잖아요, 경쟁자. 경쟁자는 미시적인 환경, 그 중에서도 과업 환경에 해당한다. 정답은 3번이다, 3번. 너무 쉬운 문제죠? 4번 문제.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가 2024년도에도 출제될 것이냐?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관여도에 관련된 부분이 출제 범위에서는, 그쵸, 제외됐지만, 마케팅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마케팅은 매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건데,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심리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소비자의 심리는 소비자의 구매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출제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여도가 높고 브랜드 간의 차별화가 클수록 복잡한 구매 행동을 한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간헐적 구매가 이루어지며 브랜드 간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인지 부조화, 그쵸? 인지 부조화. 자, 인지 부조화는 일단 고가품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죠. 고가품에서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부조화를 갖다가 없애려고 부조화를 감소시키려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특히 간헐적 구매가 이루어진다는 뭐죠? 구매 빈도가 낮다. 브랜드 간 차이가 없는 경우, 별로 없는 경우. 자, 브랜드 간 차이가 큰 경우, 이거죠. 브랜드 간 차이가, 차별화가 큰 경우 복잡한 구매 행동이고. 자, 브랜드 간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인지 부조화, 그쵸? 부조화 감소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부조화 감소 행동. 감소 행동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 특히 고가품에 있어서. 이거 알아두시고. 세 번째 보면, 제품의 자기 표현적인 측면이 강하고, 제품의 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부조화 감소 행동. 자, 제품 가격이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경우죠. 높은 경우. 인지 부조화죠. 부조화 감소 행동을 보인다라는 거. 2번, 3번은 관련성 있는 저기 내용이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5번도 한번 봐주시고 그 해설 보시면 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표가 하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브랜드 차이가 크고 작고 그 다음에 고관여, 저관여에 따라서 행동들이 각각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 문제 5번. 문제 5번은 STP 전략 중에서 나온 거죠. STP 전략. 그 중에서도 세그멘테이션 관련돼서 시장 세분화 기준이 네 가지가 있다. 기준. 지리적인 기준도 있고 인구 통계학적인 기준도 있고 심리 분석적인 내지는 심리 묘사적인 기준도 있고 최종적으로 구매 행동에 관련된 부분 구매 행동적인 변수들도 있다. 이 중에서 세분화 변수 중에서 행동적인 변수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 구매 행동적인 변수 이거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가족의 생애 주기 사용률 충성도 애호도죠. 그다음에 사용 상황 추구하는 편익 얘네들은 다 어디에 해당한다. 행동적인 변수, 구매 행동적인 변수에 해당하고 1번에 보면 가족 생애 주기가 나온단 말이죠. 가족의 생애 주기는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인구 통계학적인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문제 6번인데 문제 6번 별표죠. 별표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다. 소매업태 발전에 관한 이론 중 소매 체륜 이론, 다른 말로 하면 소매 수레바퀴 이론, 수레바퀴 가설이라고도 하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만 으로 나열된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본에 보면 가격이나 마진이 아니라 상품 믹스의 변화. 상품 믹스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제품의 계열의 수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거 뭐였죠, 이거? 이거는 소매 아코디언이죠. 소매 아코디언. 요거랑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상품 믹스의 변화 내지는 제품 계열이죠. 뭐 상품 계열. 그렇죠? 계열의 수 이게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것은 소매 아코디언 이론이다. 보면 소매 기관들이 처음에는 혁신적인 형태에서 출발하여 성장하다가 새로운 개념을 가진 신업태한테 그 자리를 양보하고 사라지게 된다. 이거 뭐죠? 자 엔트리 단계 진입기죠. 진입 단계에서는 뭐예요? 저로 시작한다. 저 가격 저 서비스 저 마진 뭐 이걸로 시작했다가 자 성장기로 가죠. 크로스 단계 성장 단계로 가면 고로 바뀐단 말이죠. 고. 이러다가 새로운 업태가 나오면 어때요? 쇠퇴기 디클라인 하는 거죠. 쇠퇴한다라는 거죠. 쇠퇴. 이게 돌고 돈다. 이걸 우리는 소매 수레바퀴 이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니은 번은 맞고요. 맞고. 네, 디귿번 보면 진입 단계, 성장 단계, 쇠퇴 단계, 3단계로 된다. 이거 디귿번도 맞는 것이죠. 니은번은 니은 디귿이 들어갔네. 기억번 들어간 건 일단 틀린 것이고 얘네들은 나가리. 니은번 디귿번 들어가 있는 거 뭐 있어요? 이거밖에 없네. 정답 2번이죠. 2번. 나머지는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1번 보면 한 소매 기관이 출현하여 사라지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설명한 이론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경쟁적인 소매 업태가 하나의 새로운 소매 업태로 합쳐 나가는 거 정반합이죠. 이거 뭡니까? 이거 변증법이죠. 변증법. 1번은 변증법이다. 1번 변증법적 가설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미음번 보면 고서비스 그다음에 고가격과 저서비스 저가격 소매기업 사이의 경쟁이 선호 분포의 중심 분포란 단어가 나오죠. 분포 이렇게 있으면 분포가 있단 말이죠. 뭐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서비스 수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가운데로 다 몰린다라는 거죠. 양변에 있던 애들이 양쪽에 있던 애들이 이쪽으로 다 몰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변 이쪽은 텅 비고 가운데만 몰려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진공지대 이론이다. 양변은 다 비어버린다. 정답은 2번입니다. 미음번은 진공지대 이론. 문제 7번. 아래 글상자가 설명하는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요소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자,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비스 품질도 알아두셔야 되고 서품이 아니죠. 서비스 품질이죠. 일단 서비스의 특징 무비소이도 알아두셔야 되고 무비소이 말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얘네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고 시험 문제 봤더니 뭐 다른 거 하나 뭐 이동성인가 뭐도 있었죠. 무형성 이거 말고 플러스 알파가 또 있다. 자, 그 다음에 비분리성이죠. 생산과 소비의,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이죠.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비분리성, 그다음에 소멸성, 소멸성, 그렇죠? 소멸성, 소멸해버리는 거죠. 비저장성이죠. 비저장성. 그래서 이 서비스는 저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리조트, 호텔 관련돼가지고 비수기, 성수기 문제 나온 적이 있었죠. 그거는 비저장성에 관련된 부분이었다. 마지막으로 이질성, 헤테로죠, 헤테로. 이질성, 이질성. 비표준성이다. 이건 뭐 이동성인가 뭐도 있었죠. 이런 서비스 특징 중에서 특히 무형성 때문에 서비스는 품질을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라는 거죠. 이때 나온 게 서비스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나왔다. 이름하여 서브콜이었죠, 서브콜. 서비스 퀄리티 모형이 나왔고, 여기 보면 다섯 가지 차원이 나온다, 다섯 가지 차원. 이름하여 레이터라고 한다, RATR. RATR. 첫 번째 R은 Reliability, 신뢰성. 두 번째 A는 Assurance, 보장성 내지는 보증성. 자, 세 번째는 뭡니까? Tangibility, 유형성이었고요. 얘는 Emphasis 해가지고 공감성. 마지막 R은 Responsiveness에서 반응성, 응대성. 그쵸? 대처성 뭐 이런 건. 자, 박스가 주어졌습니다. 박스. 자, 주 ABC는 고객의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는 기업이다. 포지셔닝하며 그다음에 새로운 고객의 개별 선호에 맞춘 고객 응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위에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자, 양쪽 발 사이즈가 다른 고객에게 사이즈가 각각 다른 두 켤레를 나누어 팔았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한쪽 발은 뭐 250이고, 그렇죠? 한쪽 발은 260이에요. 그러면 250이 두 짝이 있을 것이고, 여기 두 짝이 있을 것이죠. 얘 하나, 얘 하나 해가 판단한 얘기, 이렇게 판단 얘기죠. 이거 기업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손실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한테는 잊지 못할 감동을 주고 있다. 이건 뭐 어떤 거랑 관련성이 있겠냐. 정답은 뭡니까? 공감해 주는 거야. 공감. 공감해 주는 거. 개별적인 배려와 관심,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이해, 소통하려는 태도, 이것이 바로 공감성이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아주 좋은 문제예요. 문제 9번도 뭐 여러 번 나왔던 문제죠. 제품 믹스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품 라인 내에 어떤 제품의 품목, 아이템이 아이템. 요거 포인트가 요거죠. 아이템의 수를 1컬럼만은 무엇이냐. 제품 라인이에요, 제품 라인. 계열이 쭉 있으면 이 계열을 갖다 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열. 제품 계열 이렇게 가는 거 다양성이라고 그러죠. 자, 이거 제품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정 제품 라인 내 특정 품목이 있어요, 품목. 이 품목의 수를 갖다 얘기한다. 이거 뭐라고 한다? 깊이라고 하다, 깊이. 깊이. 정답 1번입니다, 1번. 자, 이런 문제도 뭐 여러 번 출제가 됐으니까. 아이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깊이랑 관련성이 있구나. 특정 제품, 라인 내 제품 품목, 특정 품목의 아이템이에요, 아이템. 아이템의 수. 분화되는 거잖아요. 어떤, 여기가 보면 무슨 라면 있고, 라면이에요, 여기. 농심이에요, 농심. 농심, 신라면. 농심인데, 농심이라는 기억을 봤더니, 라면도 만들고요. 하나의 계열이죠. 과자도 만들고. 농심에서 또 뭐 만드나요? 농심에서. 농심, 신라면 말고 과자, 뭐, 이것도 만들죠. 또 뭐, 음료수도 만들고, 뭐. 뭐도 만들고, 여러 개 만든다고 봅시다. 자, 라면이에요, 라면. 라면도 여러 가지 라면이 있어요. 뭐, 튀김라면도 있고, 짜장라면도 있고. 농심, 신라면, 또 많이, 너구리도 있겠죠, 너구리. 등등 있는데, 이 중에 봤더니, 라면 중에, 신라면이 있어, 신라면. 제일 많이 팔리는 거죠. 이 신라면이 어떤 제품 품목이 있단 말이죠. 특정 제품이에요. 특정 제품 중에서도 얘네들 아이템이 또 나눠진단 말이죠. 신라면을 봤더니, 신라면 일반도 있고, 신라면 블랙도 있고, 신라면 건면도 있고, 최근에 봤더니, 신라면 볶음면도 나왔어요, 볶음면. 볶음면이 나왔단 말이죠. 이게 여러 가지 나눠진다라는 게 분화되는 거잖아요. 분화되는 거. 이런 제품 품목의 수, 이걸 우리 깊이라고 한다. 깊이. 다른 말로 하면 전문성이죠. 깊이가 깊다. 뎁스라고 그래요. 뎁스. 자,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9번. 브랜드 확장 전략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그림을 하나 그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는 브랜드. 뭐 이런 그림이 하나 있죠, 이런 그림. 네, 브랜드가 있고 밑에 부분은 제품의 범주, 카테고리예요. 제품의 범주. 여기 기존, 여기 신규, 그렇죠? 여긴 기존 제품의 범주죠. 여긴 신규. 기존이 만나면 여기를 우리는 계열 확장이라고 그래요.
계열 확장 내지는 라인 확장이라고 그러죠. 라인 확장이라고 한다. 신규 브랜드에 기존 제품을 갖다 붙이는 거, 이거 뭡니까? 브랜드는 신규인데 제품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복스 브랜드라고, 복스 브랜드. 복스 브랜드 전략이라고 한다. 자, 브랜드는 기존 브랜드예요. 성공한 어떤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걸 새로운 제품 범주에 붙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 브랜드 확장이라고 그래요. 브랜드 확장.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 브랜드 확장이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죠.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고 데이비드 아커라는 사람이 매우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자, 여기는 신규 브랜드죠. 신규 브랜드다. 이 문제는 그런 거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브랜드 확장 전략에 대해서 묻고 있죠. 브랜드 확장. 자, 요거. 기존 브랜드, 성공한 기존 브랜드에다가 새로운 제품 범주에 성공한 기존 브랜드를 붙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신뢰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제품,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이지만 기존 브랜드가 성공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신규 제품이지만 그렇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거부감이 없다. 없다. 1번에 보면 기존 제품 범주 내에서 새로운 색상, 크기, 맛 등의 제품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전략. 기존 제품 범주 내에서 새로운 제품이잖아요. 기존 제품, 다시. 기존 제품 범주, 범주는 기존이에요. 그 다음에 제품은 새로운 거야. 뭐야? 복스 브랜드죠. 이거 복스. 그럼 복스 브랜드다. 복스 브랜드 전략에 해당한다. 전략. 정답 1번이 틀렸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나친 상표 확장은 원래 상표명이 가졌던 강한 이미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희석시킬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확장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거죠. 소비자들이 기존 상표명에 친숙하다면, 기존 브랜드에 매우 익숙하다면 신제품을 즉시 인지할 수 있다는 장점,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 그렇죠? 거부감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문제 10번. 10번은 PLC, 제품의 수명 주기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도입기에는 주로 혁신 고객층을 대상으로 기업 활동을 전개한다. 맞고요. 두 번째, 성장기는 시장 점유율 확대가 마케팅 목표이다. 맞죠? 3번, 성숙기는 경쟁 격화로 이익이 점차 감소하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제품의 인지를 위한 구전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인지를 위한 구전이 중요한 건 도입기다. 도입기.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5번은 봐주시고, 쇠퇴기에는 비용 통제, 제품의 철수, 그다음에 역세분화 이런 것도 필요하다. 11번. 머천다이징이죠? 머천다이징. 자, 머천다이징 관련해서는 머천다이징의 종류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종류가 상당히 잘 나온다라는 거. 머천다이징의 종류, 시험에 여러 번 나왔다. 여러 번 나왔다. 그 중에서 스크램블드. 스크램블드 머천다이징 이런 것도 출제가 됐었고, 이게 여러 차례 출제됐어요. 그 다음에 크로스 머천다이징, 인스토어 머천다이징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최근에 또 리스크 머천다이징 이런 것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세그먼트 머천다이징 등등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자, 협의의 머천다이징 의미는 뭐냐, 이거 상품화 계획이죠. 상품화 계획.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나와 있는데, 가격 결정을 위해서는 마케팅 목표, 그 다음에 원가, 경쟁 전략과 같은 내부 요인들을 고려해야 된다. 가격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세 가지 전략을 써야 되는 것이죠. 소비자 기준, 경쟁자 기준, 원가 기준, 세 가지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정답 5번인데, 시장의 경쟁 강도, 그 다음에 독과점과 같은 경쟁 구조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은 가격 차별화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격 차별화는 뭐예요? 가격 차별화. 가격 차별화. 가격 차별화 전략이 있잖아. 이거는 뭐, 시장이 다를 때, 이땐 시장이 다르다는 뭐예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때는? 자, 시장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다른 경우죠.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다를 때, 이때 가격 차별화를 쓰는 것이죠. 시장의 경쟁 강도에 따라서는 경쟁자 가격,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 정도 보시는 게 좋겠다. 자, 13번. 가격 전략에 대한 설명. 또 가격 프라이스가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수요 탄력성이 낮은 경우 고가격 전략. 그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다라는 건 뭐죠? 가격 민감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가격 민감도가 낮다라는 건 가격을 높여도 어때요? 사람들이 산다라는 얘기죠. 일단 고가격 전략. 영어로는 스키밍이다. 스키밍.
스키밍 프라이싱을 쓰는 것이 좋다. 좋다. 스키밍 프라이싱은 초기에 어때요?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익을 극대화하는 모형이다. 초기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격을 높였다가 조금씩 낮추는 전략을 쓰는 것이죠. 2번, 진입 장벽이 낮은 경우 저가격 전략을 쓴다. 진입 장벽이 낮다.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건 뭐예요? 누구든지 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경쟁자가 엄청 많은 레드오션 시장이라는 것이죠. 가격을 낮춰야 된다. 페네트레이션 프라이싱을 써야 된다. 시장 침투 가격이죠. 세 번째, 성장률.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극대화를 위해서는 고가격 전략을 쓴다. 시장 점유율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성장기 목표죠. 성장기 목표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건데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기 어떤 거 써요? 유통은 개방적 유통이죠. 개방적 유통. 개방적 유통을 써야 되고 제품은 다양한 제품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것이고 특히 중요한 거 가격이죠. 가격은 저가격이에요. 저가격. 다른 말로는 시장 침투 가격. 저가격 전략을 쓰는 게 중요하겠다. 고가격이 아니라 저가격이다. 저가격이다. 정답은 13번에 3번 되겠습니다. 우리 많이 풀어봤던 내용이니까 충분히 알 수가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가격 품질 연상 효과라는 게 나오잖아요. 가격 품질 연상 효과. 가격이 높으면 품질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죠? 프레스티지 프라이싱. 프레스티지. 명성 가격이죠? 이건 우리말로 하면 명성 가격 전략이다. 명성 가격 전략이다. 자, 가격이 높으면 품질이 높다라고 그렇게 가격 품질 연상 효과를 유발시키는 것. 그렇지? 프레스티지 프라이싱 명성 가격 전략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14번은 프로모션 중에서도 광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광고. 자, 도달 범위 리치란 단어도 여러 번 출제가 됐었고요. 자, 도달 범위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광고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노출된 청중의 수 또는 비율을 얘기한다. 한 번에 광고를 딱 때리면 촥 퍼지잖아. 한 번 광고를 18초 딱 냈는데 몇 명이 봤냐 이거예요. 적어도 한 번 이상 몇 명이 봤느냐. 그 청중의 수 또는 비율이라고 한다. 도달 범위 리치라고 해요. 그렇지. 그다음에 또 하나 도달 빈도라는 게 있어. 프리퀀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광고가 한 사람에게 노출된 평균 횟수. 평균 이 사람이 몇 번 봤느냐.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광고 계속 내보냈는데 한 사람이 몇 번이나 봤느냐. 도달 빈도, 빈도수. 빈도수를 얘기한다. 여기 도달 범위 리치와 그다음에 도달 빈도 프리퀀시를 곱하면 뭐가 된다? 총 접촉 비율 GRP라는 게 된다라는 것이죠. GRP. 2번에 보면 GRP 그로스 레이팅 포인트란 광고 효과를 계량화하여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보통 시청자들의 광고 인지도를 중심으로 측정한다. 이게 아니라 광고 인지도를 중심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GRP는 이렇게 측정합니다. GRP는 리치 곱하기 프리퀀시요, 프리퀀시.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거 도달 범위죠? 도달 범위. 도달 범위 곱하기 도달 빈도. 빈도수. 이렇게 곱해서 GRP를 측정하는 것이죠. 측정 방법은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고, 2023년도에도 기출이 됐었다. 거의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봐주시기 바랍니다. 15번. 다음 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 촉진 방법, 프로모션입니다. 프로모션. 판매 촉진하는데 프로모션 방법이죠. 그 중에서도 광고, PR, 인적 판매, 판매 촉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일즈 프로모션. 세일즈 프로모션. 판촉 방법이 있는데 일단 두 가지다. 대상이 있는데 대상. 대상이 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누구예요? 중간 상인. 중간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소비자를 기준할 때는 또 가격형이 있고 비가격형이 있다. 자, 이 가격형에 뭐가 들어가요? 가격형에 대표적인 게 쿠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마일리지, 컨티뉴티어라고 그러죠. 아니면 리베이트, 아니면 캐시 리펀드 이런 것들이 가격형에 들어가는 것이고 비가격형은 자, 돈 현금처럼 주거나 까주진 않지만 뭔가 하나씩 주는 것이죠. 뭐 샘플링이라든가 그죠. 견본품 같은 거 하나씩 주는 거. 화장품 사면 샘플 주잖아요. 그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사은품 주는 것들. 아니면 뭐 데몬스트레이션, 시연, 아니면 컨테스트 이런 것들이 있다. 자, 15번 관련돼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 촉진 방법만으로 구성된 거 가장 옳은 거 뭐냐. 경품, 쿠폰,
견본, 리베이트, 프리미엄. 자, 정답 1번이죠, 1번. 1번. 이번에 뭐 공제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협력 광고. 이건 누굴 대상으로 한다? 이건 중간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3번도 보면 공제 나와서 공제. 그 다음에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다 중간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도 인센티브. 리베이트 같은 경우는 둘 다 해당합니다. 리베이트는 여기. 자, 소비자도 리베이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누구? 중간 상인도 리베이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세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 자, 16번. 자, 다음은 제조업체, 그 다음에 소매 유통업체 사이의 두 가지 극단적인 관계, 풀푸시의 관계입니다. 가장 올바른 것은 뭐냐? 자, 1번에 보면 소비자가 제품의 브랜드 명성을 보고 판매 매장으로 직접 찾아오는 건 뭡니까, 이거? 광고를 보고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풀이죠, 풀. 풀. 두 번째,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의 제품을 손님이 드나드는, 많이 드나든 매장에 전시한다라는 거. 전시하는 거 뭐야? 전시. 그것도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 일종의 밀어내는 거. 잘 안 팔리니까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 매장으로 밀어내는 것이죠. 사람들이 와서 사게끔. 이것도 푸시에 해당한다. 풀이 아니에요. 이것도 푸시다. 푸시. 3번. 제조업체가 자사 신규 제품에 대한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소매 유통업체한테 주로 의존하는 거. 그렇죠? 제조업체에서 도매상으로,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계속 밀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소매상이 계속 판매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위에서 푸시하니까. 정답은 3번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5번은 반대로 돼 있으니까 한 번쯤 체크해 주시고요. 뭐 푸시풀 중에서는 가장 뭐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7번. 자, 매장의 레이아웃에 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격자형, 그 다음 경주로형, 자유형 쭉 나와 있는데요.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격자형 배치. 고객이 매장 전체를 둘러보고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격자형. 격자형 같은 경우는 주로 대형마트라든가 편의점, 슈퍼 이런 데 많이 쓰는 거죠. 들어오면 격자가 이렇게 있다면 이게. 격자형으로 뭐가 있어요? 선반이 있어요, 선반. 그러니까 좁은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구분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상품 쉽게 볼 수 있도록, 그죠? 마트 같은 데 가면 뭐가 붙어있어요? 분류가 있어요. 디스플레이 자체가 분류형 디스플레이예요. 분류형. 클래스피케이션이 이렇게 돼있다는 거죠. 두 번째, 격장 배치는 다른 진열 방식에 비해서 공간의 효율성이 매우 높고 비용 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비용이 매우 싸다는 얘기죠. 좁은 공간을 최대한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선반을 통해서. 그 다음에 경주로형 배치는 고객들이 다양한 매장의 상품을 둘러볼 수 있게 하여 고객의 동선을 극대화. 좋죠?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4번, 자유형 배치, 프리폼이라고 합니다. 규모가 작은 전문 매장이나 여러 개의 소규모 전문 매장이 있는 대형 점포, 아니면 뭐 백화점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거. 이 질문도 여러 번 출제가 됐었죠. 자, 5번에 보면 자유형 배치는 고객들이 주 통로를 지나다니면서 다양한 각도의 시선으로 상품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 주 통로를 지나다니면서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노출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정답 뭘까요, 이거? 5번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5번은 이거는 루프형, 내지는 경주로형에 좀 가깝다. 가깝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일수록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기본에. 그래서, 격자형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뭔지, 프리폼의 가장 포인트는 뭔지. 프리폼 뭐예요, 이거? 비대칭이에요, 비대칭. 비대칭. 비대칭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죠. 매장을 들어가면 비대칭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 곡선주로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동그라미도 있고, 여기는 네모도 있고, 여기 세모나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그 단어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경주로용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매장의 문이 여러 군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 군데. 어느 한쪽으로 딱 들어오면 어때? 주통로를 통해서 쭉 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쭉 돌아야 돼. 동선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단어가 나와 있어야 된다. 주통로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동선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다양한 각도로 상품을 노출을 많이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8번. 자, 18번은 디스플레이 관련된 문제죠. 진열 방식 옳은 것은 뭐냐? 자, 첫 번째 보면 주통로와 인접한 곳 또는 통로사의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됐다. 하나씩 떡떡 떨어뜨려 놨다라는 거죠, 이렇게. 뭐야 이거? 섬이죠, 섬, 섬. 아일랜드 진열이야. 자, 두 번째 보면 삼면에서, 이게 포인트죠. 삼면에서 고기 볼 수 있도록, 우리 매장에 가면, 대형마트 가보세요.
매대가 이렇게 쭉 있단 말이죠. 얘네들과 어때요? 삼면에서 보는, 삼면에서 보인다라고 이걸 표현해요. 이거 엔드캡이라고 그러죠. 엔드캡. 우리말로 하면 엔드 매대, 엔드. 끝자락이죠. 여기 아주 잘 팔리는 제품, 내지는 캠페인 상품들을 여기 갖다 집어넣는다라는 것이죠. 정답은 섬진열, 그 다음에 엔드진열이다. 엔드캡이라고 합니다. 엔드캡. 19번. 지각적 머천다이징 VND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여러 번 출제됐었던 문제입니다. 잘 봐주시고요. 자, 5번 보시면 이 지문이 3번이나 정답으로 나왔어요. 상품의 포장 형태, 그 다음에 상품의 잠재적 이윤보다는 기획 의도나 인테리어와의 전체적인 조화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각적 머천다이징 최종적은 뭐예요?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얘네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것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재적 이윤보다는이 아니라 잠재적 이윤뿐만 아니라 이것들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고치시면 되겠다. 20번. 아래 그 상자 POP죠? POP. 구매 시점 광고 POP에 관련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박스는 뭐냐 이거죠. 얘네들은 사용 목적은 행사 분위기, 그다음에 시즌감의 연출이다. 높이 조절을 통해서 고객한테 심리적인 부담이 없도록 유의한다. 주로 주동선에 부착한다. 위치를 설정하고 걸고리를 점검한다. 이건 뭐냐? 배너예요. 배너죠. 배너. 배너 광고라고 한다. 뭐 쉬운 문제니까. 자, 21번. 단기적 관점의 거래 중심 마케팅보다는 관계 중심 마케팅 성과 평가 기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단기적인 거래 중심보다는 관계 중심. 이건 뭡니까?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거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얘기다. 이거 이름하여 CRM이죠.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다. 자, 요거 성과 평가 기준. 고객 자산 중요하죠. 고객 점유율 중요합니다. 자, 이거 다른 말로 고객 지갑 점유율이라고 하게 돼요. 월렛. 고객의 생애 가치 CLV 요거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현재 가치화시킨다라고 제가 강조드린 바가 있습니다. 고객 충성도를 유발시키는 것이고 지장 점유율이 아닙니다. 고객 점유율이에요. 고객 점유율. 여기 나와 있는 고객 점유율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 지장 점유율이 아니라 고객 점유율이 중요하다. 어디서? 장기적 관계를 구축하는 CRM에서. 관계 중심 마케팅 CRM에서는 고객 점유율이 중요하다. 22번. 다음 글상자의 내용이 설명한 용어는 무엇입니까?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웹사이트 이면에서 시스템적으로 지원되는 작업이나 기능 등을 의미한다. 웹사이트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작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각종 데이터베이스, 업무 처리 시스템, 웹사이트 관리 시스템, 어드민을 얘기한다. 어드민, 어드민스트레이션, 자, 백오피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상품 관리라든가 고객 관리, 그다음에 거래처 관리, 아니면 광고 관리 등등 백오피스, 뒤에서 지원해주는 후방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죠. 백오피스라고 한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프론트 오피스, 이제 우리 기출문제 작년에 나왔었죠. 프론트 오피스. 이건 뭐냐? 고객이에요. 고객이 보는 화면을 얘기한다. 거기 딱 처음에 들어와서 뭐해? 로그인하잖아. 로그인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 뭐 장바구니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결제하는 것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얘네들 다 우리 프론트 오피스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22번은 디지털 마케팅 관련된 문제인데 용어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다. 23번. 유통 마케팅 조사 과정 순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이것도 최근에 또 출제가 됐어요. 됐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뭡니까? 문제 정의에, 문제 정의. 첫 번째 단계는 문제 정의. 문제 정의. 여기 문제 정의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조사 목적 정의가 되겠죠. 조사 목적 정의, 조사 목적 정의 다 이거네. 그죠? 첫 번째는 다 맞았죠. 조사 목적 정의 내지 문제 정의다. 목적을 정의한다. 첫 번째는 다 똑같아요. 두 번째는 조사를 설계해야 돼. 조사 설계. 조사 설계가 끝나면 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전략 수립, 평가 이렇게 들어간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그다음에 조사 설계와 관련돼서 조사 설계 기법들, 아니 조사 방법들 있죠. 탐색 조사. 그다음에 기술 조사. 인과 조사. 이 세 가지는 같이 알아두셔야 된다. 요건 상당히 중요하죠. 별표입니다. 별표. 요 각각에 대해서 조사 설계 당시에 알아야 될 것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사 방법들이 또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죠. 그 다음에 1차 자료,
vs 2차 자료. 네, 표본을 추출합니다. 표본을 추출할 때 표본 추출 방법이 있죠. 확률적인 표본 추출. 확률적인 표본 추출. vs 그다음에 비확률적인 표본 추출. 이것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탐색조사, 기술조사 한 덩어리, 그 다음에 1차 자료, 2차 자료 한 덩어리, 그 다음에 확률적 표본 추출, 비확률적인 표본 추출 종류 확인하는 거 한 덩어리. 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유통, 마케팅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뽑아라 한다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24번. 아래 글씨상자에서 설명하는 유통, 마케팅 자료 분석 기법은 뭐냐? 경쟁 상품들의 포지셔닝 맵을 작성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이게 정답이 딱 나왔죠. 포지셔닝 맵 하면 딱 나오는 게 있죠. 다첨 척도법이에요. 다첨 척도법. 우리 이거 뭐 할 때도 나옵니까? 포지셔닝 자체 할 때도 나오잖아요. 또 최근에 2022년도에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에 이거 말고도 또 이것도 나왔죠. 컨저인트 분석도 출제가 됐어요. 컨저인트 분석. 제일 많이 나왔던 건 역시 아노바다. 아노바. 우리말로 하면 분산 분석이다. 분산 분석. 네, 군집 분석이 나오면, 군집 분석은 뭐야? 유사하게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세분할 때 많이 쓰인다. 시장 세분할 때 많이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군집 분석이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25번입니다. 유통 경로 성과를 측정하는 변수 중에서 정량적인 측정 변수 옳지 않은 것은 정량적, 정성적. 정량적은 다 숫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정량적 측정 변수 가장 옳지 않은 거. 정성적인 게 들어가 있는 걸 찾으면 된다. 여기 보면 새로운 세분시장의 수, 악성 부채 비율 숫자죠. 상품별, 시장별, 고객 제외 구매 비율 숫자입니다. 고객 불평 건수, 재고 부족 방지 비용 다 숫자죠. 손상된 상품 비율, 예측의 정확성. 정확성, 예측의 정확성.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브랜드의 경쟁력, 신기술의 독특성. 얘네들 정답은 5번이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손상된 제품 상품 비율, 판매 예측의 정확성. 이것도 퍼센트지 나오겠죠. 정확성이 90%다. 90% 플러스 마이너스 2.5%. 그렇죠. 신뢰 구간은 이렇게 돼 있다. 숫자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정답은 5번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통 마케팅 25문제 풀어봤고요. 틀린 문제에 대해서 복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마지막 과목이죠. 제4과목 유통정보 20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